예, 저희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요, 사실 저 들으면서 매번 듣는데도 늘 헷갈리는 게 염색체, DNA, 유전자 각각 들으면 알 것 같은데 같이 모아놓으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염색체, DNA, 유전자 이 관계들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가 그 다음 토론들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선생님께서 먼저? 염색체 공부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능하면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DNA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자생물학 가르칠 때 학생한테 먼저 물어보는 건데 우리 몸에 한 6조의 세포가 있다고 하면 그 DNA를 쫙 다 늘려서 붙이면 지구에서 태양까지 어떤 사람은 13번, 어떤 사람은 100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걔네들이 다 세포 분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최고의 고도로 응축된 구조를 만드는 게 염색체예요. 그러지 않으면 똑같이 두 개의 그 유전 정보를 가진 두 개의 딸 세포로 나뉠 수가 없어서 아주 그냥 가장 고도로 응축된 형태가 염색체고 염색체 안에 모든 DNA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조윤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염색체는 인산, 당 그리고 염기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중합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세포 내에서 이 염색체는 이중나선 구조로 아까 이현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단백질에 쌓여서 굉장히 탄탄하게 패키징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핵산인 RNA 같은 경우는 세포 내에서 이중나선 형태보다는 단일나선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 세포질과 핵내 모두의 존재를 하고 있고요. DNA가 이중나선 형태로 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은 이 RNA는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를 해석해서 실제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주용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낼 때 각각의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가져오는 운반 RNA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단백질과 같이 어떤 효소를 구성하는 구조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단백질 그 자체가 어떤 효소적인 활성에 참여하는 그런 촉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생명현상에 참여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DNA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실제로 해석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어떤 활성을 나타내게 하는 그런 핵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DNA 핵산이 이렇게 막 실처럼 이렇게 길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뭉쳐놓은 게 염색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네, 건가요? 네, 이렇게 실타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기 인간이 우주선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또 궁금한 게 DNA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났을 때 거기서 일부 핵산만 이렇게 자르면 거기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다. 그거 유전자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거를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까 제일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은 이 유전자란 어떤 특정 부위는 그냥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그 부위랑 대체로 일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유전자를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그 하나의 범위가 지금 말씀드렸던 염색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한 염색체에는 뭐 수천, 뭐 수백 개에서부터 수천, 수만 개의 그런 유전자를 가진 정보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아까 선생님께서 그 강의 중에 우리가 2만 개 정도가 되는 인간은 2만 개뿐이 안 되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우리 세포에 있는 그 DNA를 다 연결을 그러니까 46개 그거를 쌍을 다 연결을 하면 거기 있는 유전자들을 다 합하면 2만 천 개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부연하자면 사실 정확하게 이제 그 DNA 아까 그렇게 길어서 뭐 우주적인 그 길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펼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근데 그 중에서 그 소위 단백질로 코딩되는 애는 1%예요. 나머지 99%는 아까 말씀드린 뭐 인트론 그다음에 요새 소위 난코딩 RNA 만드는 거 뭐 그다음에 tRNA도 만들고 뭐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99%는 그 단백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라고 흔히 얘기할 때는 단백질 코딩할 수 있는 부위들을
말씀드리니까 좀 더 복잡해지죠. 헷갈리실 겁니다, 당연히. 참고로 아까 제가 예에서 뺐는데 우리가 빵 만드는 효모 있잖아요. 빵 만들 때 그 넣는 효모. 개들이 유전자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 효모. 효모한테 6천 개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유전자가 한 3배밖에 안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아무도.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하고 나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대학원 그러니까 박사과정 때였는데 충격에 빠졌었던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초파리 유전자 개수 얼마냐고 그 전에 나왔는데 15,000개였나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2001년에 처음 퍼스트 드래프트라고 인간 유전자 나왔는데 많이 해봤자 3만 개 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시드니 브래너라는 사람이. 그럼 우리가 파리보다 딱 두 배 똑똑하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이제 후성 유전학, 그 다음에 단백질 간의 뭐 상호결합, 우리 조윤재 교수님이 잘 하시는 단백질 DNA 상호결합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소위 복잡성이라는 얘기가 풀렸는데 단순 개수를 치면은 효모보다 딱 세 배, 그 다음에 그 초파리보다는 딱 두 배밖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그러니까 단순하다 하긴 그렇지만 약간 조금의 그 소수의 유전자 가지고 우리의 복잡성을 발현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기계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그 기계, 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 몸이. 예. 예. 아까 그리고 강석현 선생님께서 RNA에 대해서도 조금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DNA랑 RNA랑 되게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지금 DNA를 하고 있고요. 왠지 DNA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데요. DNA가 유전인자로 선택이 된 이유가 뭔가요? 어떤 분께서? 네. 네, 그 DNA와 RNA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아까 조윤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DNA는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RNA는 이 당 부분에 두 번째 탄소에 산소 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 분자가 DNA에 있는 수소 분자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화학 반응성을 지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DNA에 비해서 RNA가 불안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딸 세포의 염색체를 전달할 때 유전 정보가 안전하게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적인 안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더 안정한 DNA가 RNA보다 유전인자로 선호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산소 분자를 가지고 있는 RNA 분자가 DNA 분자보다 약간 더 덜 유연해요. 그래서 이러한 DNA의 유연성이 나중에 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염색체 복구 손상이 일어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염색체가 손상됐을 때 복구하는 과정에서 DNA가 RNA보다 좀 더 수월하게 복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한 RNA하고 DNA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DNA는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의 네 가지 염기로 구성이 되는데 RNA는 티민 대신에 우라실 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DNA 뭐 염기가 안정하다고 그러지만 여러 가지 화학 반응에 의해서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토신 염기가 탈아미노아라고 그러는데 아민 그룹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유라실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염기 배열, DNA 유전자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한 염기가 우라실이 있게 되면 손상된 DNA와 손상된 유전인자와 원래 유전인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DNA,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는 우라실 대신에 우라실에 약간 변형된 형태인 티민을 그 염기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러한 기작으로 또 염색체 손상이 일어났을 때 복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성질에 의해서 DNA가 RNA보다 유전인자로서 좀 더 선호받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적으로 좀 더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아까 그 DNA의 발견의 시대에 그 얘기가 그 호레이스 저슨이라고 그 유명한 저술가가 쓴 그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창조의 제8일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The Eighth Day of Creation입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어떻게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모두 다 물리학 화학하던 사람들이 생명 현상을 유전자를 발견하려고 뛰어들었느냐 하면서 첫 번째 챕터에 그 유전자 DNA에 대해서 되게 그 굉장히 많은 인터뷰를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은 제가 사실 박사과정 들어갔었을 때 너가 공부한 이곳이 이게 탄생한 데니까 읽어보라고 그 제 선생님이 책을 주셔가지고 읽다가 그 아 내가 진짜로 정말 재밌는 공부하고 있다 느꼈는데 그 유명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사실 1974년에 그러니까 DNA 구조 발견하고 뭐 노벨상도 받고 한참 후에 그 프란시스 크릭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예전에 53년에 논문을 쓸 때는 DNA가 유전자인 게 그 소위 그 세미 컨서버티브 레플리케이션 그걸 제안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DNA가 유전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다. 사실 RNA도 복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RNA도 핵산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 DNA 손상 복구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건 필연적으로 굉장히 안정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않는데요. 두 가닥이니까요. 한 가닥이 망가지면 다른 온전한 한 가닥을 통해서 고칠 수 있고 두 가닥이 다 망가졌었을 때도 사실은 재조합을 해가지고 고칠 수가 있는데 RNA는 그래서 훨씬 더 복제할 때 그 에러가 생기면 그냥 엄청나게 많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DNA가 유전자였다라는 이제 고백 같은 거를 해요. 네이처에다가 그 쓰면서 아마 그게 지금 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니까 RNA는 좀 중간에 변형도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고 DNA는 이렇게 강직하게 자기 원리를 딱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 이랬는데 그럼 RNA보다는 DNA가 더 중요하고 RNA는 좀 2차적인 거 정도로 생각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건 꼭 그렇지 않은 게요.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 50년대서부터 초점을 맞췄던 게 이 DNA가 유전 물질이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랬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아까 이현숙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극소수의 아주 매우 낮은 퍼센트 1, 2%만이 유전자로 이렇게 해서 단백질로 발현이 되고 나머지는 다 그러면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RNA들이 굉장히 세포 내 대사를 조절하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한다는 거를 이제 최근 밝혔고 또 최근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연구들이. 그래서 점점 중요해져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RNA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명체의 기원이 DNA냐 혹은 단백질이냐 이런 논란이 이렇게 오가던 중에 단백질이라고 처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이유는 이 효소적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응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을 촉진시키려면은 효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단백질이라는 게 어쨌든 단백질이 효소니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한 30년 전쯤인가요? 탐체계란 사람이 어떤 걸 발견을 했냐면은 RNA도 효소 기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RNA는 조금 잘 유연하고 좀 더 불안정하고 뭐 이런 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해가지고 효소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생명체가 RNA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제한적인 효소적인 그런 그 반응만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서 RNA의 중요성을 뭐 DNA보다 이게 좀 덜 중요하다. 유전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예. 매우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RNA는 계속해서 약간 불안정하다는 그 말씀을 세 분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DNA를 다룰 때랑 그다음 RNA를 다룰 때랑 그 기술적으로 어떤 차이나 또는 뭐 주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에서 큰 차이 같은 게 있나요? 그 RNA를 만지는 사람들이 조금 부주의하잖아요. 그럼 이 손에 손가락 끝에 우리 그 RNA를 분해하는 효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걔들에 의해서 RNA들이 다 분해가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부주의하면은 자기가 RNA 분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장갑 잘 안 끼고 뭐 깨끗이 않은 손으로 뭐 이렇게 해버리면 RNA가 다 분해가 돼버립니다. 상대적으로 DNA는 그런 현상이 훨씬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RNA를 다루기가 일반적으로는 훨씬 어렵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외국에다가 이제 DNA 보내달라고 많이 하고요. 외국에서도 우리한테 DNA 어떤 클로닝한 DNA 보내달라고 할 때 그냥 와트만 그러니까 이제 거름종이 같은 거요. 거기다가 빵 찍어가지고 보내도 돼요. 그 정도로 DNA는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RNA는 이제 제 방에 어떤 학생이 RNA 뽑고 있는데 제가 가서 말시키면 그때 유일하게 쫙 째려봅니다. 이 침 튀어서 다 망한다. 그렇게 표정을 하고 짓는 거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안정한지를 대비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지도 교수까지도 이렇게. 예, 예. 대답도 안 해요. 그 오지 말라 이거죠. 마스크 쓰고. 선생님도 혹시 그런 손재주나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서 DNA를 연구 주제로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RNA를 다루는 분들이 좀 이렇게 예민하고 미신 같은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오면 안 되고 늘 그 실험대가 깨끗해야 되고 그레이브인에서 DNA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좀 수용액 상태로 놔둬도 며칠 뭐 길게는 일주일 넘게 둬도 그렇게 많이 손상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죠. 좀 다른 미신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RNA 연구자들의 미신? 글쎄요. 어떤 이거는 정말 미신인데 어떤 분은 눈에서 RNA가 나온다고 RNA 분해 요소가 나온다고 그 무슨 가림판 같은 걸 투명한 가림판 같은 거를 가리고 실험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참고로 다음 주 강연이 RNA입니다. 그래서 김빈대리 교수님이 나오시는데요. 아마 패널분들도 비슷한 RNA 연구자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오늘 나오신 선생님들과 한번 비교를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DNA 다룬 사람들이 성격이 여유가 많습니다. 안정적이고 저처럼 염색체 다루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되게 단단하기 때문에. 예, 꼭 비교해 주시고요. 나중에 설문에 이렇게 꼭 한마디 이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이현숙 선생님 말씀에서 그 왓슨이랑 같이 DNA 구조를 연구했던 크릭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왔었는데요. 그 두 번째 주제, 오늘 토론 두 번째 주제랑 관련해서 센츄럴 도그마라고 하는 크릭이 얘기했던 굉장히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같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츄럴 도그마라고 하는 거는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번에 강연을 준비하면서 거의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거만한 이름이거든요. 센츄럴이다 나는 이렇게 대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한데, 예, 교수님 센츄럴 도그마가 무슨 뜻인가요? 아, 네, RNA가 발견은 옛날에 됐는데. DNA가 유전자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DNA 세상이었죠, 진짜. 그래서 DNA의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게 실제로는 생명현상을 하는 게 단백질인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게 DNA의 유전 정보가 어떻게 해서 단백질로 번역이 되느냐라고 하다가 여러 사람들의 실험 데이터를 놓고 RNA가 중간에 있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 RNA 중에서 모든 RNA는 아니고 메신저라고 해서 mRNA의 존재를 알게 되거든요.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중심 이론을 발표한 사람은 프란시스 크릭이에요. 그 DNA 구조의 그 발견은. 그러니까 프란시스 크릭이 연구한 방식이 바로 센트럴 도그마라는 이름에 나오는데 이거는 생명현상의 중심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거만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사실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이 프란시스 크릭이었습니다. 지금도 부러워요. 근데 넘사벽이라서 이제 마음이 편해졌는데 얼마나 넘사벽이냐면 저희는 이제 실험과학이거든요. 생명과학은 정확하게 실험과학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놓고 실험 해석을 하죠. 프란시스 크릭은 본인이 실험해서 이뤄낸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남의 데이터를 모두 다 보고 그거를 탁월하게 해석을 해서 생명현상의 비밀을 밝힌 제가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거 이제 센트럴 도그마도 그에 해당하는데요. 아까 보여주신 이제 DNA 구조도 로잘린 프랭클린의 데이터를 보고 해석을 했지만 탁월한 900자의 해석이었고 중심 이론은 이렇게 해서 DNA가 유전 정보이고 RNA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되노라라는 생명현상이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한 단순한 하나의 다이그램이었죠. 혼자서
발표한 것이었고 이제 단독 그 저자로 나갔던 그러한 그 논문입니다. 74년에 네.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60년대일 겁니다. 실제로는 단백질 그 중합 효소 아서 콤버그가 만든 그 57년 정도에 아마 발견이 됐을 거고 RNA 중합 효소도 발견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다 종합해서 보니까 DNA에서 mRNA가 만들어지고 mRNA에서 뭐 tRNA 있고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처음에는 그 상당히 많은 빈 곳이 있는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으로 쫙 뽑아내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가장 그 물리학도 같은 생명과학자, 생물학자, 그게 바로 프란시스 크릭입니다. 생물학은 이론 실험, 뭐 이론 생물학자, 실험 생물학자 이렇게 나누지를 않잖아요. 다 기본적으로 실험하시는데 크릭 같은 경우는 아주 유일하게 그럼 이론 생물학자라는 이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네틱 코드도 그 사람이 시드니 브래너랑 발견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실험을 놓고 코라나 같은 것도 놓고 이렇게 트리플렛이 하나의 코드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mRNA는 이렇게 해서 존재하노라. 뭐 그다음에는 뭐 상당히 많은 유전화, 나중에 이제 뇌과학까지 뭐 비전 사이언스라는 눈으로 보는 것 모든 이렇게 과학을 여는데 학생 때 제가 본 그 논문들은 어떠냐면 단독 오서로 뭐 하이포테시스 이래가지고 네이처에 한 네 장짜리 논문을 내요. 그 어떤 누가 그런 걸 쓰면은 1초 만에 리젝트 당하는데 프란시스 크릭이 쓰면은 다 되게 열심히 봅니다. 이게 또 세상을 바꾸려니 하고 뭐 그... 틀린 얘기도 많이 했는데 좋은 얘기도 많이 했죠. 중심이론 같은 수정이 되었지만 지금은 근데 이 센트럴 도그마가 이제 굉장히 잘 확립됐었는데 이 태민이란 사람이랑 볼티모어란 사람이 역전사 효소라는 걸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건 뭐냐 하면은 RNA에서부터 DNA가 거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걸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걸 발견하면서 센트럴 도그마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 모델이 좀 수정이 가해지는 거죠. 그렇게 이 훌륭한 연구가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센트럴 도그마가 너무 세서 그 RNA에서 DNA 된다고 얘기한 게 바보가 한 얘기처럼 돼서 제가 알기로는 태민이 한 10년 넘게 인정을 못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이게 사실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게 수정이 됐죠. 거꾸로 가는 것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해가지고. 태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크릭이 굉장히 원망스러운 사람이겠네요. 네. 아니 그런데 그 두 사람도 그걸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아 예. 그러면은 센트럴 도그마는 그 이름 이제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방향이 틀렸잖아요. 결국 그 깨지는 경우가 나왔는데 여전히 그 이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예, 그 모든 생명 현상이 그렇듯이 예외가 발견되기는 하죠. 그래서 센트럴 도그마의 가장 큰 거는 이제 정보가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건데 그거에 맞지 않는 그런 사실들이 발견되고는 있지만 사실 DNA에서 메신저 RNA를 만들고 메신저 RNA를 통해서 DNA를 단백질을 만든다는 사실 자체는 거의 모든 생명체에서 잘 보존되어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센트럴 도그마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센트럴 도그마라는 어떤 훌륭한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고 거기에 예외적인 사실들이 밝혀짐으로써 약간씩 수정 보완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주류의 어떤 흐름, 그 생물학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건 센트럴 도그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네요. 예. 제 또 좀 궁금했던 게 뭐가 있냐면은 그 크릭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 굉장히 궁금한데요. 왓슨이랑 크릭이 같이 연구를 해서 그 DNA 이중나선 발견을 하고 그리고선 노벨상도 같이 받았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그 저 같은 외부인 입장에서 보면은 왓슨은 조금 더 유명해지기도 하고 뭐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 이런 것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러면서 과학자로서 더 많이 이름을 그 대중들한테 알린 반면에 크릭은 조금 그에 비해서는 뭔가 그 뒤로는 뭐 했나라는 지금 센트럴 도그마 말씀해 주셔서 아 이거 했구나 이런 생각이 나지만 또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그거 말고 대단한 걸 또 한 게 있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걸 제가 바로 반박해 드릴 수 있는데 예.
그 모든 과학자들은 프란시스 크릭을 훨씬 더 그 위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워슨 크릭 이러니까 이제 워슨이 더 유명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가 쓴 이중 나선이라는 사실 외국에서는 별로 받아 좋은 책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필독서로 되어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워낙 그 다이나믹하게 극적으로 쓰여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명한데 워슨은 페이퍼가 그거 하나고요. 평생 아직도 살아계세요. 프란시스 크릭은 한 다섯 개 분야를 여신. 20세기 최고의 천재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프란시스 크릭이 이제 위대한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저기 앉아 계시는 정화웅 선생님은 그 프란시스 크릭이 물리학을 그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물리학이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의 예로 잘 드시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일반 사람들한테 워슨이 많이 알려진 이유는 실제로 그 프란시스 크릭이 완전히 과학자로서 굉장히 많은 그 분야를 열었다면 워슨은 사실 대중화에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하버드에 분자생물학 그 강좌를 열고 뭐 콜스프링 하버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분자생물학 연구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놈 프로젝트 할 때 뭐 본인의 그 DNA를 뽑아서 했다던가 그 뭐 그런 이제 굉장히 획기적인 그 정치적 안목 혹은 사회적 안목이 있는 그런 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술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 두 분이 간 길이 굉장히 다른 것도 되게 대비되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로서는 오늘 굉장히 새로운 걸 많이 듣는데요. 예, 왓슨보다 크릭이 생물학자들한테 더 존경받는다라는 거는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이제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궁금하고 그 질문을 딱 아껴뒀던 것 중에도 한데요. 환경이 유전자 발현을 지배한다. 아까 강연의 그 뒷부분에서 해주신 그 말씀입니다. 자, 제가 아까 강연 들으면서 그 어떤 애는 10살 때 머리가 확 튀어가지고서는 잘하는데 20살 때 트는 애도 있다라고 해주셔서요. 제가 앉아가지고서 40대나 50대에도 유전자가 그렇게 발현할 수 있나 막 이렇게 되게 키 크는 유전자 이런 걸 좀 발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능한가요? 뭐 제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일 쉽게 볼 수 있는 예가요. 쌍둥이를 이거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근데 쌍둥이를 한 사람은 아시아에서 키우고 한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키우면요.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은 이 발현되는 유전자, 그다음에 이 환경 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 결국은 그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라는 그게 그 결국 그 증명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 보통 일반인들한테 이제 재미있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 한국 사람들은 뭐 공부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워낙 많으니까 특히 중고등학교 때 뭐 좀 못해도 나중에 너 유전자 탁 터지면은 너 잘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 주는데 근데 가만히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환경이라는 게 열심히 하는 이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뭐가 되지 가만히 앉아있는 환경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생명체가 다양화되거나 어떤 뭐 우성 형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유전자와 환경이 적절한 어떤 콤비네이션을 이뤄야지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참 고평하신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재미있는 일화인데 이게 후생 유전학이라는 게요. 원래는 1920년도쯤에 그 캐머르라는 사람이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후생 유전학이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이거에 대한 처음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산파 두꺼비라 그래가지고 이 두꺼비들은 이 무태서 교배를 해가지고 알을 낳는데 얘들을 갖다가 물 속에다 강제로 집어넣고서 막 이렇게 실험을 하니까 그 이 교배를 하려 보는 이 물갈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있어야 이렇게 두꺼비들은 딱 이게 잡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 이런 것들이 그때 이제 그런 에비던스를 이제 다윈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다윈 아이디어에 반박하기 위해서 그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사실은 좀 실험이라든지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비극적인 사건이 좀 일어나기는 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근데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런 분야가 좀 묻혀있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상대적으로 굉장히 최근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가 아주 급격한 발전을 이뤄요. 후생유전학이라는 게 진짜 존재하고 왜 그런지 이런 기작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DNA도 변형이 일어나고, 그 아까 히스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DNA를 감싸고 있는 거, 둘도 DNA가 둘둘 말고 있는 이 히스톤도 변형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근데 어떻게 언제 일어나는지는 아직도 몰라요. 그걸 계속 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 굉장히 많은 생명의 신비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신 환경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 개체의 외부 환경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물론이죠. 결국은 외부 환경이라는 게 세포 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것도 하나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가 외부에서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은 겉만 받는 게 아니고 세포 내로 그대로 가거든요, 그게. 그런데 저희 지배한다라고 하는 여기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이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예, 이거 좀 강하게 가면은 그렇죠. 지배는 조금 좀 단어가 센 단어고 영향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이 될지도 모르죠. 가장 좋은 예가 태교 아닌가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아무리 과학의 시대에도 모든 임산부가 다 하는 그 태교 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뭐 그런 일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은 그 되게 오래된 그 양육 본성 논쟁 같은 것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뭐 DNA 이런 게 발견이 되면서 본성 쪽이 뭔가 이렇게 생명체를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제 후생유전학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 양육 쪽으로 양육과 그 유전 사이에 그 균형이 좀 가겠네요. 이게 언제 이렇게 뇌과학 그 할 때 이 이슈가 한번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기 환경이 유전자 발현을 그 조절하는 걸 그건 이제 후성 유전학, 뭐 후생 유전학, 뭐 에피 유전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유전되느냐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지금은 유전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싹 지워진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논쟁은 여전히 유효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유전자가 먼저냐. 아니면 후성 유전학이 더 중요하냐 뭐 이런 얘기를 여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중립이에요. 후성 유전학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럼 입장이 없는 둘 다 중요하다예요? 아니면은 나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려고. 예. 강석현 선생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이제 후성 유전학의 가장 큰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세대에서 유전자에 저장되지 않은 정보가 그러니까 염기 서열의 배열에 의해서 저장되지 않은 정보가 DNA 염기의 약간의 변형이라든지 뭐 메틸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DNA 염기의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히스톤이 이제 DNA를 감싸고 있는데 그 히스톤의 여러 가지 화학적인 변형들이 일어나면서 유전자들의 발현이나 아니면 DNA 구조 이런 것들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유전자가 그런 후생 유전에 의한 유전자의 발현의 변화가 그 세대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세대, 그 딸 세대까지 전달되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에 관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후생 유전학자들은 그런 비유전적인 그런 코드들이 후손에 전달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런 현상들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특정한 동물의 수컷에다가 특정한 화학물질을 처리를 하면 그 화학물질에 반응하는 리셉터들이 발현되는 게 그 개체뿐만 아니라 그 자손 개체에서도 발현이 된다든가 발현이 증가한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현상 자체는 있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우리 과학자들은 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아직 그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관한 설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명들이 좀 더 나오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그 과정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조윤재 선생님께서는 후생유전학에 대해서 어떤 양육과 그다음 환경, 안 양육과 본성 하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시고 싶으세요?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글쎄 뭐 그 환경이라는 거를 어쨌든 이가 결국 지금까지는 적어도 후생유전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 그러면은 어쨌든 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뭐 예를 들어 자식을 교육시키는 그런 환경이라 그러면은 뭐 그거에 의해서 진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는 분명 과학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정도 근거가 있다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모든 경우에 어쨌든 우리가 좀 그래서 좋은 환경을 자꾸 만들어 나감으로써 생명체가 좀 더 그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유전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유전자를 우리가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뭐 이럴 수는 없거든요, 사실. 아무리 나중에 뭐 요새 나중에 이제 강의 하시겠지만 그 크리스퍼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유전자를 조작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함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어쨌든 환경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사람이나 어느 생명체의 특성을 좀 이렇게 그거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환경 말씀하시면 계속 맹모삼천지교가 생각이 나가지고서 또 이 후생유전학이 이게 발전하다 보면은 또 한국의 이 교육열과 맡아서 그러니까 즉 환경이라는 것이 꼭 그거를 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거는 네가 환경을 잘못 오해하고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잘못 받아들이시는 거고요. 예, 그건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그거를 조금만 더 말씀을 해주시면 이 환경과 맹모삼천지교의 환경이 어떤 같은 단어지만 어떤 걸 지칭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요. 그 환경이라는 게 그 어떤 생명체가 옵티마이즈 그러니까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맹모삼천이라는 건 어쨌든 좀 약간 반강제적으로 그걸 집어넣게 되잖아요. 사람은 어쨌든 이걸 다 인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생각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환경이 반드시 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과연 정말 이 사람한테 최적화된 환경이냐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자꾸 이제 맹모삼천 그러면 또 뭐 이제 또 공부 얘기인데 사실 그런 얘기를 화학적 환경이라고 하면은 좀 네. 공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스트레스나 이런 교육적 환경도 사실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빼고 그 예를 들면은 저희 방 학생이 하나가 예를 들면 부주의해서 뭐 산소와 탄소의 비율이 뭐 그 적정한 데다 넣어야 되는데 산소가 훨씬 더 없는 데다가 잘못해가지고 이제 세포를 오랫동안 놔뒀어요. 유전자 발현 완전히 다 달라집니다. 거기에 뭐 신호 전달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확실히 이제 유전자와 히스톤의 그 변형되는 코드가 또 달라져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말씀하신 에피유전학, 후성유전학의 가장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태양하고 어떤 행성하고 충돌해가지고 일어나는 뭐 이런 환경, 그 화학적 환경은 확실하게 세포의 그 DNA의 유전자 발현 정도를 많이 그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여러 가지 다 있지만 후성유전학 쪽에서도 이제 많이 영향을 주죠. 강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뭐 DNA 수정 복구 여기까지 영향을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 환경이랑은 관련이 문화적 환경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얘기하는 환경은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